왜 그랬어? 왜 내가 우편물 든 거 보고도 못 봤다고 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장님 앞에서 내가 너한테 거짓말하게 만든 것처럼 말했어? 무슨 소리야? 다시 말하지만 난 분명히 문서 들고 있었고 책상 위에 두고 나왔어. 그건 네 양심이 알아! 양심? 네가 양심을 우는 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? 그럼 선우 오빠도 나한테 양보하려고 네 감정 속였던 거야? 나한테 빤히 고백까지 받아놓고 그냥 동료라고? 나랑 오빠랑 잘 어울린다고? 그건 내가 분명히 물어봤잖아. 너 오빠한테 관심 있냐고. 근데 너 아니라고 했어. 관심 없다고 했어. 근데 이제 와서 양심? 너무 뻔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? 그건 네가 선우 오빠 좋아한다고 하니까. 착한 척 좀 그만해. 그래봐야 넌 나한테 상처 입혔어.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. 잘 들어 정꽃님. 내가 다 말할 순 없지만 선우 오빠 감히 네가 넘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야. 마지막 의리로 충고하는데 더 나가면 네가 다쳐.